지렁이를 왜 탄생설화에 등장시켰는지 이제는 이유를 알 것 같은데 네. 사실 지금 이제 결과를 알고 보니까 사실은 이제 견원이 나중에 좀 지잖아요. 저 바늘에 꿰인 지렁이잖아요. 그 사실 낚시할 때 미끼거든요. 예리하다. 왕건이 고려를 세우는데 미끼로 그냥 사용됐다는 느낌이 지금 드는 거예요. 나 지금 소름 끼쳐. 지금 이런 해석이야. 아니 교수님 역사학계에서도 좀 한번 신중하게 다뤄봐야 될 어떤. 이야 이거 진짜 미끼가 되잖아. 진짜 그렇죠? 이거 결혼의 아버지 아자개가 왕건의 미끼가 되죠. 그런 거 보면 연결되고 재밌는데. KBS